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병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풍수를 좀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병제를 모른다 해도 풍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삶에 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사주를 모르는 사람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아하! 이런 걸 내가 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좀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양택과 음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양택, 음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가 양택과 음택이 나오는데 양택은 변양자를 이야기해요. 변양자 주택 이야기를 해주고 음은 그를 음자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를 음자. 그래서 이 양택은 뭘 이야기를 해주냐? 우리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 건물.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주택과 건물의 주거지, 이를 이야기해주고, 음택은, 풍수지리학상 음택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주거지, 그러니까 묘를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양택에 대해서만큼 좀 참고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활용해보면 무궁무진하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양택에는 또 다시 나뉘어지는 게 있다. 양택은 건물, 상가, 주택, 빌딩 전체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이 양택의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보냐? 여기를 좌향을 보게 됩니다. 좌향. 좌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좌향은 이 좌자를 다시 한문을 보면은 흙토 위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 이걸 해서 좌자, 앉을 좌자를 이야기해줍니다. 향자는 뭘? 말 그대로 방향을 이야기해줍니다. 방향. 이 좌향을 풍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잡느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느 터에 어떻게 잡으려고, 터를 잡게 되는데 터를 잡는 것을 좌라 그럽니다. 앉을 좌자. 향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리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위치를 선정할 것인가,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어디 계곡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텐트를 칠 곳을 누구나가 다 물색을 하게 됩니다. 물색한다는 것이 좌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칠 것인가, 좁고 평평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칠 곳을 선정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텐트의 출입구를 오른쪽 방향을 남쪽으로 하냐, 아니면 그늘 방향에서 좀 피해서 어느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이 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는 풍수를 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곡에 가서 막 바위 위에 아무데나 자갈밭 위에 텐트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자리를 물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방향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을 것인가? 그러면 왜 양택을 하고 음택을 하느냐? 양택을 하는 것은 발복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편안하고 좋은 기운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보단한 삶을, 질 좋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주택의 3요소가 있습니다. 주택의 3요소는 뭐냐? 대문입니다, 대문. 출입문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출입문이다. 두 번째는 안방이다. 주방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방이라고 합니다. 안방이라고 합니다. 안방. 그 다음에 부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택의 3요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대문을 하고 안방을 어떻게 하고 부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게를 얻을 때 가게 또한 뭐냐, 출입구겠죠. 출입구. 출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방은 카운터로 봅니다. 카운터.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주방을 봅니다. 주방.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실도 사람들 들어오는 출입구를 이야기해주고, 안방은 오너의 방을 이야기해요. 오너의 방. 오너의 방. 부엌을 보려면 이것은 경리로 봅니다. 자, 사무실을 얻을 때 어떤 식으로 여기서 그 출입구 방향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가게를 얻을 때 어떤 방향, 출입구가 어느 방향에 나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카운터 그리고 주방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풍수입니다. 이걸 좀 편안하게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대문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왜 출입문이 중요한가?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대문으로 출입구로 모든 기 자체가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하나를 제가 한번 좀 집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자, 우리가 시골집에 가보면은 집을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자, 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담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담벼락이 있습니다. 자, 시골 집에 가면 이렇게 집이 있고 굴뚝도 있습니다. 굴뚝. 전봇대도 있고요. 전봇대. 전봇대가 이렇게 좀 참새가 좀 앉아있네요. 두 마리 정도 앉아있고 지나가는 아이가 참새를 보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도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는 않으니까 연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시골집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문하고 이 부엌이나 아니면 현관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면 이 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집에서는 반드시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우환이 있습니다. 출입문과 대문과 부엌과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집은 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아서 오히려 지금 안내까지를 해놨는데, 부엌과 그 대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부엌은 이 집의 안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안주인. 안주인이 이 모든 기가 들어오면서 이 주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집의 안주인이 이 기를 다 받게 됩니다. 기라는 것은 좋은 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는데, 나쁜 기가 훨씬 더 먼저 강하고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 집의 안주인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집에서는 누가 아프냐? 안주인이 아프냐?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냐? 이럴 때는 뭐냐? 안주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자식이 아픕니다. 환자가 있다. 암 환자가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안주인을 아프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는 다른 사람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집이 굉장히 시골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폐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은 대부분 십중팔구 환자 우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집들이 시골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자기 고향이 어디든 시골에 가시게 된다면 집안 한번 구석구석 동네를 한번 이렇게 휙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문과 부엌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현관이 현관하고 집의 현관과 대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만약에 회사에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을 때는 바로 출입문 정면에다 자리를 배치해 줍니다. 자리 배치해 주면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가게를 다닐 때, 상가를 다닐 때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카운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할 때, 카운터에서 오시는 손님을 정면에서 안내하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가장 최악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런 경우 똑같이 이게 가게인데 가게 출입문과 정면에 카운터가 있다면 아니 카운터가 아니라 여기에 주인이 앉아 있다면 어서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은 이 가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머리는 시원한데 가게만 두면 머리가 지끈지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겠냐? 당연이죠. 이렇게 되면 이분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서 늘 이 가게 들어오면 두통에 시달리고 힘들어합니다. 바꿔줘야 대각선을 쳐든 옆에든 이 방향에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집도 그렇고 상가에서도 이렇게 가게에서도 정면에 카운터나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큰 대형 건물에서의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는 알바생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힘들어서. 또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내에서 얼굴이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과 아픔을 겪고 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방향을 틀어주셔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지나가는 나쁜 기운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면서 바로 이 안으로 들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지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 대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대문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 또한 향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명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가게가 어떨까요? 이 가게 어떻습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알자. 자, 신자신생이 있습니다. 신자신자. 그 다음에 이오술생. 해묘미생. 그 사유축생이 있습니다. 자, 12개 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가 가게를 얻으려고 한다.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중요하겠죠. 상가는 출입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출입구. 두 번째는 뭐냐? 카운터가 중요하겠죠. 카운터. 세 번째는 부엌이겠죠. 주방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만큼은 오늘은 이것만큼은 좀 알아보자. 출입구를 어떤 방향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은가? 가게를 얻을 때 그 주인이 원숭이와 쥐와 용띠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잡을 때는 띠를 가지고 보는 것을 이 명에서는 명궁이라고 합니다. 명궁. 태어난 연두를 가지고 봐라. 집을 지을 때 그 집 주인의 오너의 띠를 보아라. 상가를 얻을 때 그 상가 계약자의 띠를 보아라.
계약자가 신자진생 원숭이 쥐 용띠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북쪽 방향으로 절대 출입문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적으시죠. 이 방향이 장성살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살. 장성살. 원숭이 쥐 용띠가 누구를 막느라고 가계를 얻게 될 때 무조건 이쪽 북쪽 방향만큼은 선택하지 말자. 출입구가 없도록 하자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이오술세. 호랑이, 말, 개띠. 이 사람은 가운데 오 자체가 뭐냐? 말입니다. 이거 오. 이건 화니까 남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좋은 남양도 이노술생은 선택할 수가 없다. 왜? 이노술생은 전부 다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자지생은 수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은 물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화를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물 방향이 많은 사람이 북쪽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으면 추운데 더 춥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부자에 걸려서 이것은 더욱더 좋지가 않다 이걸 얘기해줘. 이노술생은 화해니까 남쪽 방향으로는 선택을 하지 말자 이거겠죠. 해묘미 돼지, 토끼, 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가운데 묘,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입니다. 묘니까 동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묘 자체라는 것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 동쪽 방향이니까. 사유축생이다. 얘는 뭐냐? 유는 서쪽을 이야기해 준다. 서쪽. 서쪽 방향은 안 된다. 여기는 금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자, 그러면 신자인생은 이 띠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든 이 삼합띠들이 가운데 중심으로 이 장성살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으면 안 된다. 쪽문이라도 아니면 후문이라도 북쪽 방향으로 이게 있으면은 나쁜 기운은 귀신처럼 알고 이 방향으로 오더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를 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은 출입구 하나만큼은 내가 가게를 얻을 때, 상가, 점포를 얻을 때 어느 띠냐, 어느 띠면 내가 출입구가 이 방향만큼은 가지 말자. 다른 쪽은 가도 무방하나 이 방향만큼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집안 형제들 누구든지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쪽 방향으로 설령 가게가 아니라 사무실이라 해도 이런 띠가 주인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큰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동팅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발복이 아니라 근심과 우환을 갖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만큼은 쉬우니까 잘 참고해보자. 진자진생, 이노술생, 해묘미, 사유축 이것을 삼합띠들입니다. 이 띠들이 주인으로서 가게에 계약을 하게 될 때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입구에 대해서만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출입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알 것은 만약에 집이 있는데, 집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 집 주변에 보편적으로 풍수에서는 이 기둥 기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 밑에 나무가 있어야지 그 이상에 있는 것은 좋지가, 기둥이 아니라 집의 지붕, 지붕을 봅니다. 이렇게를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에서 고객이 왔습니다. 저에게 그 집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이 정말 굉장히 대지도 넓고 그 집이 정말 정원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그 좋은 집이 3분의 1로
3분의 1로 토박나서 매매물을 나와서 보니 쥐었는데 보니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상황이 어렵다면서 저를 찾아와서 한번 좀 가주십시오 해갖고 그 제가 집을 갔는데 이미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벌써 몇 번째 흉가처럼 돼가지고 전부 다 암에 걸리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에 손실을 보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집은 참 잘 지었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이 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 이 제 나무가 너무 좀 크네요. 이 집 바로 옆에 큰 나무이고 정원은 정말 잘 가꿨어요. 한 2천여 평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의 터의 기운 자체, 집도 생기를 먹고 기 자체를 토기에 토의 기운을 먹고 가야 집이 좀 짱짱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의 기 자체를 전부 다 이 나무가 수분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이 정도 한 나무가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수분 기운을 다 빨아들여서 자기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쪽은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집터의 기운까지를 다 뽑아들이니 이 집은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은 이 나무다. 이 나무. 이 나무를 베어자. 베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환만 겪고 계속 전부 손실 손실 보고 나오니까 그 큰 집과 엄청난 그 집이 헐값에 사서 결국 뭐냐 이분도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자, 이것만 제거하면 되겠죠. 나무를 제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이 나무를 제거하면 잘못된 우환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큰 나무 전통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헛소리 하지 마시라, 그런 소리는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은 그래도 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이런 집은 뭐냐, 흉각터를 만드는 기운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나무 조경을 할 때 집에는 결코 큰 나무, 쑥쑥 자라는 나무를 심지 말아라. 그런 것은 오히려 집터 기운 자체를 산성화시키고 좋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출입문과 출입문하고 대문하고 아니 대문과 현관이 일직선으로 있는 것, 상가든지 이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외곽을 돌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문하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대문은 반대로 이렇게 어긋나 있을 거나 아니면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는 이것 또한 굉장히 좋지가 않다. 대문은 되도록 똑같이 이루어져라.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양평 쪽을 이렇게 좀 가다가 놀다가 보니까 이 대문이 한쪽은 크게 있고 한쪽은 작게 있더라고요. 이게. 자, 이것은 가장 기본을 무시한 행위다. 이런 경우는 기 자체에 결코 좋지가 않다. 항상 대문은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줘라. 만약에 이쪽 한쪽이 부식화되고 한쪽이 약해진다면 다시 헐고 새롭게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보죠.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뭐냐 아파트 이런 데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다세대주택을 보면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계단 밑으로 집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반지하들 이런 집이요. 그리고 또 1층에서 바로 현관과 감각 동시에 바로 정면에 집이 있는 거예요. 요즘 짓는 집은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3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쪽방처럼 바로 일직선으로 있는 집은 십중팔구 전부 우환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 그런 데서 혹시 기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뭐냐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 한시 빨리 이사 가는 것이 다 참고하시고 시골이든 어딘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것은 고쳐줘야 한다. 그리고 나무가 결코 집에 이렇게 크게 있으면 안 된다. 출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가게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방향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이 방향만큼은 절대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 집이 가게가 있는데 싸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가장 옳지 않은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다면 그 문을 폐쇄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내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풍수에서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운터, 가게를 상가를 얻을 때 가게에서 카운터 그 주방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